네, 이번엔 가장 태풍 피해가 심했던 경북 동해안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포항시 오천읍에서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단 6시간 만에 5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주차장 침수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지상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들어갔죠. 그래까지 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오고 그 앞전에 들어갔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닥친 물에 주민들이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1층 주차장 물은 대부분 이제 빠졌지만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진흙들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란다 5층에서 봤어요. 바로 한 5분, 10분, 늦어 15분 안에 완전히 잠수가 됐어요. 나오시는 건못 보셨네요. 못 봤지요. 오천읍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오늘 오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간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75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실종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천읍에서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6시간 만에 46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개도 성한 게 없다, 지금.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처음 봤네. 포항시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오천읍에서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